예수를 전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달라스 중앙연합 감리교회 6월 넷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이성철 담임 목사님의 SC 성경이야기, 창세기 안에 담겨진 보물 10번째 이야기가 월요일 오전 10시에 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업로드됩니다. 창세기 이야기는 12번째 이야기까지로 맞춰지게 되고 이후에는 잠시 쉬었다가 여호수아 이야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성철 담임 목사님의 수요 말씀 묵상 훈련이 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영어부에서 뉴스까지 각 부서에서 섬겨주실 교사를 모집합니다. 다음 세대의 주역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귀한 섬김에 성도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귀한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은 로비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거나 교회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회가 6월 27일 다음 주 주일 오전 10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각부 부장님과 부부장님, 교구장님과 속장 대표 등 교회 임원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마에서 주최하는 GLDI CPR 프로그램이 오는 7월 19일부터 23일까지 자마 글로벌 캠퍼스에서 진행됩니다. CPR 프로그램은 올해 가을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위해 교수, 목회자, 전문인과 최근에 대학을 졸업한 선배들로부터 대학생활에서 영적, 학습적, 관계적으로 성장하는 방법을 배우고 멘토링을 받는 훈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온라인 매거진 십자가로의 길 제7호가 발간되었습니다. 교회 십자가로의 길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 매거진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 고온이 지속되는 가운데 늘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달라스 중앙연합 감리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